안녕하세요, 박막리입니다. 며칠 준비 같이 한번 해볼까요? 한명 어디 가는데? 나 계모인가? 근데 화장은, 그니까 내가 아침 일찍이라고 애들이 밥 먹으러 안 일어나길래 화장을 조금 했어, 내가 미리. 근데 이거 끝이 아니야. 하다 말았어. 일단 화장은 마무리 짓게요. 계모인 것들 좀 진행한다는 거 알죠? 샤넬. 샤넬. 이거 바로 새 거예요. 새 거 바를 때는 기분 알죠? 아침에는 이거 안 발랐는데 어차피 오늘 나가서 나 오늘 이거 쓸 거야. 비싼 건 아니 달라야. 너 화장하고 있는지 뭐한 짓거리야 지금? 저것도 키스고 난리 났어요. 이런 놈이 화장하고 있는데 이거 웬일이야? 딴짓하고 있다가 갑자기 싸움에다가 키스에다 난리가 났어. 저렇게 화장할 때 보면 화장 신경 안 써야 한대. 비싼 거 바르는 게 더 보기 좋았어. 좋아요? 나는 원래 비싼 거 싼 거 안 따져. 무조건 막 바른 거야. 또 부작용 안 생기더라고 발라도. 샤넬 눈썹은 이미 다 했어요. 아침에 나 개모인가 하면 화장 좀 찌는지 알죠? 볼때기 빨개진 거 알죠? 오늘 봄이니까 조금 화려하게 한번 해볼게요. 다른 때보다 두 배를 더 진하게 해야 돼. 한번 해볼게요. 네 배를 진하게 할게요. 내가 너무 진하게 쓴 것 같아. 내가 테레비 나오면요. 왜 그렇게 얼굴이 크게 나와? 믿기지 않지만 이제 수지 화장 끝났어. 다 사람들 얼굴 적다 근데 희한하대. 왕솔로 한번 발라볼게요. 모양을 어떻게 발라야 돼? 그냥 볼따구리 막 쓱쓱 문들게요. 나 지금 바빠. 여기 시골이라 서울 가려면 차 떨켜 부르면 한 30분 기다려야 돼. 내가 젊었을 때 면허를 못 땄을까? 이걸로 눈 좀 발라볼까? 이걸로 그대로 발라? 이대로만 발라볼게요. 괜찮아. 이렇게 바르면 자연스럽게 발라져요. 근데 보고 웃지는 말어. 이거 내 스타일이니까 보고 웃지 말어. 이걸로 바지 말까? 됐어요. 이걸로 입술 라인 한번 그려볼게요. 오비엘리스 니올레드. 보여줘야지. 골 봐야 되는데 내가 너부트냐? 입술 어떻게 그려야 돼? 입술 라인은? 입술 따라서 그래야지. 입술 생긴 거지 이렇게 생긴 너치고 내가 더 좋게 그리냐. 못 그려. 이제 안에 색깔을 채워야지. 이제 에스쁘아 벨벳 뚜리인가 뚜리? 더블 크림 뚜루뽕냐 이거 못 뚫는단 거야. 이빨 입술 꽉 채웠어요. 아 지금 보면 눈이 좀 아쉽네. 에피디 오렌지 스트레스 끝에만 할게요. 생크숟가락을 한번 더 해볼게요. 만족이 안 돼. 됐죠? 토니모니 이걸로 코 한번 씌워볼게요. 토니모니 브론드 나오니 너덜너리에요. 막 떨어져갖고 이 테프를 붙였어요. 나는 근데 이것이 길로 맞아. 색깔도 입... 이제 콧불 한번 해볼게요. 헛망울. 내가 여의도 장사할 때 장반장이라고 코로 한번 돈 한창 한번 벌고 있어. 그때는 그 소리가 뭔 소리예요? 그때는 코래? 어 코로 한번 돈 벌겠다고 그러더라. 나 그 소리 내가 두 번이나 했는데 그거 아시지 않대? 나네지 브레스 팩트 이건 내가 많이 쓴 거예요. 코 쓸고 볼따구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. 발랐어요. 옷무늬 갈아입을게요. 겨울에 가려면 옷무늬 갈아입어야지. 잠옷 입고는 못 가지. 아우 살쪄갖고 오늘 개모임 가려고 어저께 가서 이거 늘려고 갔어요. 근데 우리 방 지역을 늘려 다 나와서 큰일 났네. 나 항상 방은 깨끗하게 쓰는데 내가 한 달 후에 지방 이사 가려고 짐 싸갖고 지방 집이 난리야 지방. 여러분들이 감안해야 돼. 이분들이 좀 이해해줘. 나 집이 원래 깨끗해. 우리 유라는 안 쳐. 나는 집 잘 치어. 이거 놀라지 마라. 나 오늘 파마했다잉. 하면 설리 스타일 같아. 응? 설리. 이거 방망이 스타일이. 그 다음에 이제 귀걸이를 할게요. 야 이거 이쁘지? 귀걸이 찾기 힘들어요. 야 유라야 껴줘. 야 문제 야 그거 그러니까 귀걸이는 내 귀에 들어가면 평생 아빼. 어때? 스카프. 내 팬이 보내준 스카프. 열심히 내가 쓰고 다녀. 보고 있냐? 전번에는 잠수도 끼고 왔더라고. 어머 너무 예쁘다. 가방 가지러 갑니다. 산타클로스인 줄 알았어. 내가 이 가방을 지니까 해석한 사람들이 여러 살이네. 그러다니 절에 가방 갔다 오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갔다 오고. 아니 나는 모르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. 나 이뻐서 샀다 그러고 그냥 그래 마음대로 씹던데 마음대로 해라. 나 이렇게 개모임 갈 거다. 개모임 갈 거다. 가방 이쁘지 않아요? 나는 이거 만죽이야. 첫째는 개부니까. 근데 진짜 어깨가 좁아봐. 이러고 하면 저거 내려가는 거야? 짊어지면 착 다른 사람은 딱 붙는 날은 그걸 내려가더라. 어깨가 좁는가 봐. 나 그전에 한복 하고 있는 때 1cm가 적다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한복 입으면 이쁘다고 그러더라고. 필라테스 해야 돼. 필라테스야? 뭐 이름도 많다. 무슨 이름, 희한한 이름도 많아 그렇게? 운동이야 운동. 그거 뭐 어깨가 또 펴지냐? 펴지면 한번 가봐야지. 아, 뭐 짊어지면 내려가. 나 안 잡았네. 이거라도 한번 좀 낯을 나나?
그게 뭐야? 그 마사지기잖아. 아 몰라. 여기 약국 친구가 누가 약국 그래서 이걸 선물하더라고. 몸이 시원한 거. 아 좀 시원한 거 하다. 내가 좀 개무에 가야지. 이거 붙잡고 이거 할 때가 아니야. 나 늦었어. 아니 사진 찍어준다고 할머니. 어 사진 찍어 문제가 빨리 찍어. 나 개무에 가야지. 어깨가 5,000원 벌금 물어. 찍을게 사진.